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어제 발표한 혁신위원회 면면을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은덕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혁신위는 오늘 오후 2시 반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오늘은 앞으로 60일간 어떤 의제를 다룰지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 분과를 나눌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쓴 약을 조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어떤 쇄신 의제를 택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한 혁신위원은 무리한 사면복권과 공천을 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사례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고 당내에선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라고 혁신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혁신위원회 면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비윤계가 빠진 것도 그렇고 특히 친윤계 서울 서초을 재선인 박성중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다른 점보다도 박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인 점이 우선된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 첫 인선이 있었죠. 의미를 짚어주시죠.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는 전남이 지역구인 삼선 비명계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당 지도부에 없는 충청권 또 호남권에 대한 지역 안배성 인사로 풀이됩니다. 또 이계호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통합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쪽에선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난 최고위원 자리에 지역구에서 비명계 후보와 현재 경쟁하고 있는 친명계 인사를 지명하는 게 과연 통합을 위한 인사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분이 친명이냐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던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부 비명계 의원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어서 당 통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로서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국감 상황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국감은 8개 상임위에서 열립니다. 국방위에선 북한 주민들의 동해 귀순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국토위에선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타진료, 이른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생각난다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끝나는데요. 총선을 앞둔 만큼 의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한방도 없었고 정쟁만 남은 맹탕 국감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